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은 까먹지. 근데 우리는 안 까먹어. 왜요? 그 노래가 네. 우리 동네 유래예요. 그 노래가 어머니? 우리 동네 유래가 있던 그 마을에 가는구나. 고추 먹고 맴맴 요 노래 다 아시죠? 그럼요. 이 노래 발상지인 짜잔 생극면의 한 마을을 찾았답니다. 이 노래비 꽃을 피고 가네 이구가.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 왜 자꾸 담배라 그래요? 담배. 원래 담배라니까. 담배. 아 진짜? 응. 담배 먹고 맴맴. 우리 동네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담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가사와는요 살짝 달라졌지만 미국의 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 생극면의 동요 역사는요 아주 오래됐답니다. 담배가 달래로 요즘에 바뀐 거구나. 교육 문제. 그치 어머니. 담배라 달래지. 동요의 발상지답게 마을 곳곳에는요 벽화와 악기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동요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요 작은 학교에 다다르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폐교 안에 거대 피아노가 마을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발로 리듬을 맞추면 재미있는 소리가 이렇게 난다니까요. 저런 게 있어요? 네. 피아노 소리는 아니지만 네. 발로 쳐도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죠. 이걸 치면 리듬감도 익혀지고 또 이렇게 치다 보면 흥얼거리고 나오는 게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하고도 이런 수업을 좀 자주 갈 편이에요. KBS